저는 현재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기계직 관련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총 준비 기간은 필기 3개월, 실기 3개월 해서 총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선 필기는 이론 강의 영상을 한번 보고 교재의 모든 예제와 5개념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답을 각별히 신경 쓰며 기출문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기는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도면을 그려보며 연습했습니다. 아무래도 실기보단 필기가 어려웠던 수험생으로서 3대 역학이 가장 어렵고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제가 한 과목당 3문제가량 나오게 되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만 걸러도 평균 60점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락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그냥 머리에 넣다 보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교수님이 문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기계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 한 과목을 공부하면 다른 과목을 바로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공식을 풀더라도 매일매일 각 과목의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5 과목보단 역학 과목에서 갈리는 과목인 만큼 역학 과목의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에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반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답노트 작성 의무는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수험생 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학원에 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는 혼자 공부할 때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를 추천합니다. 필기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최소 65점은 나오도록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저도 평소 모의고사를 볼때 70점 초반이 나왔는데 실제 필기 점수는 70점이 나왔습니다. 최소 65점 이상을 목표로 잡고 약 두세 달 공부를 하시면 필기는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기는 필기보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필답형은 2주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3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실기가 좀 어렵지만 교수님 강의를 꾸준히 받고 교재에 있는 도면을 많이 그리다 보면 2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